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문경 꿈다락 문화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 소식을 윤지연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문경 세제 아리랑에 맞춰 전통 가락인 다듬이 소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경 세제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경복궁 건립할 때 전국에 있는 일꾼들이 우리 문경 세제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곡이었는가를 거기에 노랫말에 보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문경 세제 아리랑의 유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경문화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매주 토요일 우리 지역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문경 세제 아리랑을 직접 배우면서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서는 문경 세제 아리랑 배우기, 지역 문화재 탐방하기, 문화 콘텐츠 제작하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문경 세제 아리랑을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사랑하며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 문화재를 직접 찾아 체험해보고 평소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지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윤지연입니다.